네, 안녕하세요. 디쉬입니다. 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죠? 2017년인데, 다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자, PDF로 변환했는데, 화질이 깨져요. 많이 깨지네요. 왜 깨질까요? 보통, 이거를 뭐, 그대로, 어차피 이미지화 시키면 깨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선들은 살아있거든요. 선들은 이제 얘네들이 벡터라서 안 깨지는데, 이 안에 들어가 뭐 이미지나 아니면 매핑 소스들 있죠. 요런 건 이제 그림 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PDF를 만들면 깨지는데, 이 정도까지는 안 깨지는데 이상하네요. 제가 한번, 뭐, 여러 개의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 만약에 이 화면만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예제인데, 다 만들었는데 제가 재질은 아직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직까지 엔진인데 재질은 아무것도 안 줬는데 아직까지 귀찮아서 구동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거 아유 징글징글 봤으면 안에 구동 이것도 있고 해가지고, 뭐 이 화면만 내가 이미지로 만들겠다. 이 선들이 나오고 이제 안 나오고 그건데, 이거는 뭐 안 나오게 제가 할 거면 그냥 음영 사실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뭐 사실적이나 뭐 음영 처리로 하시면 되겠는데, 이 화면만 그냥 이미지를 어느 정도 이제 저 정도까지는 안 깨지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미지화를 시키겠다 그러실 때는 그냥 파일에서 내보내기 있죠. 이미지. 이미지로 내보내시면 돼요. 바탕화면 한 다음에 얘는 뭐 JPG로 만들겠다. 그런 다음에 저장하면 그냥 이 화면이 이렇게 이미지로 나오죠. 뭐 저 정도는 안 깨지죠. 어느 정도 볼만한 정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미지가 나오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파일에서 내보내기, 뭐 PDF 이걸 내볼까? 이걸로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PDF로 내보내기 하면 PDF로 되죠. PDF로 돼도 어차피 이미지가 어차피 PDF 되는 것은 확대하면 깨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지화를 시키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은 이제 선이 아닌 벡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그렇게 확대하면 깨지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확대하면 깨져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볼 정도는 이 정도는 이미지가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3D PDF. 여기 옵션에서, 이게 옵션이 안 먹나요? 옵션이 안 뜨네요. 뭐, 저거를 굳이, 뭐, 이렇게 두 개로 지금 만들어둔 이미지랑 PDF랑, 이 선들만 필요할 때는, 뭐, 여기서 이제 내보내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배치해서 하셔도 돼요. 배치는 하면 이제 얘처럼 뷰는 좀 자유롭게 못 바꾸긴 하는데, 배치해서 해볼게요. 배치해서 뭐 배치 아무거나 제가 연 다음에 여기다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선은 확대가 안 깨져요. 저 들고 오면 얘네들은 이제 배치로 하는 거는 얘네들이 벡터 방식이라서 선이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이거를 뭐 이렇게 대충. 아이고. 복잡하죠. 안에 뭐 들어간 게 많아서 그런 건데. 이거는 음영 처리를 해야겠죠. 이거는 보이면 안 되는군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버벅거리죠. 이제 부품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건데, 2형으로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2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배치 작성. 우리 시험 칠 때랑 그때 비슷하게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억제. 이렇게 해서 PDF로 만드는 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시험 칠 때처럼 PDF를 만드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 확대해도 안 깨져요. 선은 안 깨지지만 저 맵들은 깨져요. 근데 그 차이죠. 보세요. 확대해도 선이 선명하게 안 깨지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간 얘네들은 맵이라서 깨진다 그 말이요. 이 색깔이 맵이라서 깨져요. 지금 이거 좀 반딱반딱 그리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건데 뭐 제가 뭐 좀 반딱반딱 그리는 걸 한번 바꿔볼게요. 뭐 이거를 열어둡시다. 이거를 제가 뭐 좀 반딱반딱 그리는 걸로 뭐 이런 걸로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 색깔이 나타났죠? 근데 얘네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출력을 해버리면 PDF로 뭐 옵션에서 이거 DPI를 높여도 그러다 하지 뭐 차이는 별로 없더라고 내가 해봤는데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선들은 안 깨지는데 이 선들은 안 깨져요 확대해도 왜냐면 벡터이기 때문에 안 깨지는데 CAD 파일을 쓴다 이제 얘네들 맵핑이 있죠 요 맵은 확대를 이빠이 하면 이렇게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보이죠 픽셀 단위가 이렇게 1픽셀 2픽셀 이미지 화가 된 거라서 얘네들은 깨져요 근데 그 저렇게까지 확대할 일이 별로 없겠죠 선명하게 이렇게 뭐 보고 싶다 선들을 그러실 때는 배치해서 이렇게 PDF로 보시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나는 내 마음대로 뷰를 돌려서 이렇게 뭐 2시에 들어간 뷰랑 이제 그림자랑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미지를 뽑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뭐 이렇게 내보내기 하신 다음에 뭐 이미지로 뽑으시면 저장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깨지는데 좀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깨졌죠 이건 형체를 아 볼 수 없게 깨진 것 같은데 저처럼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개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2017에서는 이게 또 3D PDF가 내장이 돼 있는데 3D PDF는 이게 안 깨져요 만들어도 왜냐면 3D PDF도 얘네들이 CAD 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안 깨져요 이것도 만들어볼게요 자 이건 너무 오래 걸려서 만들려면 자 간단한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3D PDF 누르신 다음에 뭐 시각화 품질은 뭐 높음을 하시면 되겠고 뭐 그 다음에 게시 눌러주시면 얘가 3D PDF로 만들어지겠죠 너무 복잡한 거는 엄청 오래 걸려요 아까처럼 그런 엔진은 하루 종일 얘네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단한 거는 그래도 좀 빨리 만들어진 편이거든요 얘네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지면 뭐 이렇게 어디 갔지? 요거군요 이렇게 인벤트 자체 내에서 3D PDF로 만들어주죠 이렇게 이제 PDF에서 돌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 같은 거는 이제 여기서 고를 수는 있거든요 여기서 선이 뭐였더라 이거는 이제 단면에서 보는 거고요 여러분 단면에서 보는 거고 여기 있네요 실선 그 다음에 뭐 투명 이거 뭐 투명해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뭐 실선 와이어프레임 이건 이제 상각면으로 되어 있죠 얘네들 자체가 원래 메쉬라서 면들이 상각면으로 되어 있어요 얘네들 폴리곤 모델링이 아니죠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뭐 실선 외곽선 하면 이제 깔끔하게 실선 외곽선 처리된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네들은 확대를 해도 안 깨져요 확대를 해도 3D PDF 자체라도 CAD 파일이기 때문에 PDF이긴 하지만 확대를 이빠이 해도 어떻게 돼요 안 깨지죠 안 깨지죠 얘네들은 벡터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뭐 이미지로 이렇게 만드시던가 아니면 이제 PDF로 이미지 PDF로 만들던가 어차피 이미지도 PDF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PDF 그 프로그램 있죠 뭐 이렇게 프로그램 보면 뭐 여기 있죠 뭐 PDF 파일에서 이미지 파일로 추출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제 이제 카페 게시판에 이제 유틸리티 게시판가 보시면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이미지를 그냥 PDF로 만들 수도 있고 요즘은 근데 보통 PDF로 관리를 하죠 이미지 파일보다는 여러 개 합칠 수도 있고 유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아니면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간단한 보면 저희 카페투스랑 유튜브에서 모셔가지고 많이 가입해 주시고 퍼플 강사가 나오면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